안녕하세요. 순혜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 있는 동물원에 가보려고 해요. 동물원도 여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티켓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표를 발권하면 되고, 어른은 여기 보니까 어른은 1,000원, 중고등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 그리고 미취학 학생은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얼마예요? 네, 30,000원입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장권을 끊을 수 있고, 오른쪽 편에 보면 입장권 해소함에 넣어주면 된다고 해요. 자, 여기가 청주 동물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동물원에는 동물도 있지만 여기 앞에서 매표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화장실 매점도 있고, 자, 우리 동물원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도 둘러보고 동물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G-O-O 영어로 동물원이 쥬라고 해요. G-O-O 쥬. 여기는 청주 동물원 안내도. 자, 우리 현재 위치는 여기고, 이쪽에서 수달, 물범들을 보고, 원숭이도 볼 수 있고, 곰, 표범, 사자, 호랑이, 쓰라소니, 이런 동물들과 위에 있는 초식동물, 미어캣, 얼룩말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둘러보고, 그 다음에 오르막길 올라가서, 저 어린이 동물사, 양, 그 다음에 맹금사라 그래서 독수리 같은 새들, 그 다음에 예쁜 새들 보고 물새장도 보고 이렇게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원숭이 이름은 다람쥐 원숭이. 다람쥐처럼 저기 크기가 작고 하지만 꼬리 길고 원숭이에요. 지금 나무도 잘 타고 줄도 잘 타고. 자,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다람쥐 원숭이는 털 색깔도 바나나 색깔인 것 같아요. 지금 신나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네요. 여기서는 지금 둘이서 지금 같이 얘기 나누고 있고, 뭐니 하면서 다른 쥐들도 여기 찾아오네요. 여기저기서 신나게 뛰어놀고 장난치고 노는 다람쥐입니다. 여기는 말은 말인데 얼룩무늬가 있어서 얼룩말이라고 해요. 여기 얼룩말, 얼룩말.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자, 지금 앞에 있는 동물은 얼룩말이에요. 얼룩무늬의 말. 말은 말인데 얼룩무늬죠. 지금 꼬리를 찰랑찰랑 살랑살랑 흔드는 건 꼬리 주변에 파리들이 날아오는 거를, 자, 보지 마, 허이허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동물은 얼룩말. 여기 동물원에 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배탈이나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자 눈으로만 보고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해요. 자, 이 동물은 얼룩말이라고 해요. 여기는 얼룩무늬가 아닌 그냥 말 같아요. 말. 말. 아이고 누웠네. 아이고 누워서 쉬고. 아이고 편하다. 앞에는 우리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예요. 자, 동물원에서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다면 이곳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곳의 이름은 매점입니다. 매점. 동물원에서는 동물들도 있지만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자, 배가 아파요, 소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에 보이는 이곳은 화장실이고요. 앞에 있는 동물은 미어캣. 미어캣이라고 해요. 저기 사막에서 저기 멀리 누가 오나 봐 이렇게 보고, 자, 안전해, 여기는 괜찮으니까 밖에 나와도 돼, 이렇게 우리 동료들을 이렇게 서로 지켜주는 미어캣이라고 합니다. 미어캣. 안녕. 지금 앞에 있는 동물은 원숭이에요. 안녕 원숭이. 보이는 동물은 알락꼬리 여우 원숭이.
저기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동물 같아요. 자, 안녕. 자, 꼬리가 기네요. 원숭이는 꼬리가 길고 나무를 잘 타는 동물이죠. 여기 알라꼬리 요우 원숭이도 꼬리가 굉장히 길고요. 우와, 나무 위도 잘 지나가네요. 안녕. 그리고 동물원에서는 기억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동물들이 아플 수가 있대요. 앞에 보이는 동물은 알라꼬리 원숭이. 우와, 덩치가 좀 더 크죠? 이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 크기는 조금 다르지만 이 원숭이도 나무를 굉장히 잘 타요. 우리 이런 동요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자, 엉덩이가 빨간 이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 지금 원숭이가 누워서 쉬는 동안 여기 다른 원숭이가 이도 잡아주고, 자, 이렇게 이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 잡아줄게 하네요. 앞에 있는 원숭이는 일본 원숭이. 우와, 자고 있네요. 냠냠냠. 오늘 아침에 먹었던 게 맛있었는데 오늘 점심때는 뭐 먹을까? 냠냠냠냠 여름이어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자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앞에 있는 동물은 곰. 안녕. 이거 뭐지 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동물은 히말라야 타르. 히말라야 타르라고 하는데 히말라야 산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 산 숲속에서 야생 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염소하고 닮은 히말라야 타르. 자,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나무 위에 지금 올라와 있고 지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와, 얘는 안녕. 지금 저기 물을 마시고 있는 이 동물은 과나코. 과나코는 고산지역 높은 산에 산다고 합니다. 저기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에 산다고 해요. 이 소리는 멋있는 저기 무늬가 있는 표범이에요. 자, 앞에 있는 동물은 사자인데 여름이라서 더워서 지금 쉬고 있어요. 사자, 어흥 하는 사자. 사자는 사자인데 가열키가 있는 사자는 남자 사자 수컷이고 갈퀴가 없는 사자는 여자 사자 암컷이라고 해요. 사자. 이 사자는 수컷 사자. 여기는 동물원에 있는 여러 시설 중에 하나인 화장실이에요. 앞에 있는 동물은 호랑이. 어흥 하는 호랑이죠. 자, 얼룩무늬가 멋있는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시베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호랑이. 안녕 호랑이. 어흥. 호랑이. 호랑이에요. 앞에 있는 동물은 양털 같은 털에 목이 길다란, 지금 껌 씹고 있는 것 같죠? 지금 풀 뜯어먹고 냠냠냠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와, 그리고 저기 앞에는 양들이 물도 마시고 풀도 뜯어먹고 있네요. 양, 양이라고 해요. 양. 공작. 공작새예요. 바로 전에 소리가 공작이 우는 소리. 되게 멋있죠. 우리 공작은 여기 흰 색깔의 공작도 있고 그리고 여기 초록 색깔, 파란 색깔이 섞여 있는 깃털이 있는 새도 있어요. 앞에는 흰색깔 깃털이 있는 공작. 자, 나 멋있지 하면서 지금 날개를 쫙 폈어요. 여기도 있네요. 조금 전에 말한 안녕. 여기 앞에 있는 공작은 암컷 공작이고 뒤에 있는 화려한 여기 모자도 쓴 것 같은 초록빛이 나는 공작은 수컷 공작 같아요. 공작, 공작. 자칼, 자칼, 안녕 자칼. 자칼 안녕.
안녕 자칼이라고 해요. 안녕 자칼. 얘기를 하니까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죠. 잡니? 우와 여우. 여우가 지금 땅속에 지금 뭐 있는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뭐지, 먹을 게 없나? 여우 꼬리가 되게 멋있죠. 땅을 파고 있는 여우. 저기 친구 여우가 와서 뭐하지? 같이 놀자. 에이 심심한데 같이 놀자. 뭐하니? 같이 놀자고. 여기 파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뭐가 있지? 어 있어봐. 내가 한번 파볼게. 아이고 심심한데 같이 놀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여우는 붉은 여우. 동물원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손 내밀지 마세요. 동물이 핥기가 다 물어요. 앞에 있는 손 모양의 화손으로 쭉 꺼있는 건 손대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 색깔 홍학도 있고 한번 가봅시다. AI로 출입을 금한다고 하네요. 곳으로 들어가면 홍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새는 두루미예요. 두루미가 지금 아이고 목이 간지러운데 어떻게 끌지. 아이고 목이 간지러울 때는 앞발을 써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서 있어? 그러면 한 발로 서 있으면 돼. 와 여기 이마가 빨간색인 두루미네요. 두루미. 자 안녕. 자 여기 누가 왔어. 누구지 하면서 지금 몰려오는 것 같아요. 두루미. 두루미는 새는 부리가 굉장히 길죠. 자 여기는 낙타처럼 생겼는데 에뮤라 그래요. 에뮤. 에뮤. 여기 날지 못하는 새 중에 두 번째로 크대요. 자 호주에서 살던 새고요. 호주 하면 타조도 있지만 이렇게 타조하고 비슷하게 생긴 에뮤라는 새도 있네요. 여기는 왕관 앵무, 노란 앵무, 사랑새가 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우와 여기 새들이 많죠? 여기도 사랑새, 노란 앵무 있고 여기는 왕관을 쓴 것 같은 왕관 앵무도 있고요. 열대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은 임시 폐관한다고 해요. 자, 동물원에 보면 자 여기 가지고 온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여기 쓰레기 수거 하는 데도 있어요. 일반 쓰레기, 캔류,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동물을 구경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하면 쉴 수 있는 쉼터도 있어요. 자 여기 동물원에 가지고 온 쓰레기는 꼭 집에 챙겨 가거나 여기 버릴 수 있는 것은 여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겠죠. 복술이라 그래요. 부리가 굉장히 뾰족하죠. 저기 높은 하늘을 날면서 자 오늘의 사냥감을 찾아라 해서 하늘을 날다가도 토끼나 저 독수리들이 잡아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다면 멀리서도 동물들을 보고 샥 날아가 가지고 동물들을 사냥한다고 해요. 자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이 새는 독수리라고 합니다. 독수리. 앞에 있는 동물은 이름이 뭘까요? 말처럼 생겼는데 얼룩무늬가 있어서 얼룩말이라고 합니다. 얼룩말. 안녕. 꼬리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파리들이 날아오는 거를 허이허이 훑치는 중이에요. 아 그리고 옆에는 조금 전에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응가도 했나봐요. 앞에 있는 동물은 얼룩말입니다. 얼룩말. 이렇게 우리 동네에 있는 동물원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모든 동물을 볼 수는 없었지만 어때요? 동물들 보니까 동물원 오고 싶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나고 우리 여기 동물원 직접 와서 동물들도 한번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은 다음에 만나요.